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PCB 기판입니다. 네,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일 좀 빨리빨리 해달라. 대원이 많이 재촉들 하시는데요. 네,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,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, 어떻게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, 앞에 LCD, 글자나 숫자나, 아무 불이나 전혀 안 들어온다든지, 또는 냉방이 안 된다든지, 뭐 이런 것 좀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적어도 보내주시고요. 네, 그리고 택배 송장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쪽에도 같이 곁들여서 연락처 꼭 메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스코프로 파형도 찍어보고 또 나와야 할 자리, 네, 출력 전압도 확인을 하는데요. 다 해놓고 나서 전원을 꽂고, 네, 그리고 조심하면서, 네, 전기를 연결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DC 맞춰놓고 출력 전압을 찍어보면, 네, 이와 같이 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서, 네, 잘 돼서 보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연락처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지금과 같이 출력 전압이 나오는 상태, 네, 그걸 확인해서 보내드리곤 합니다. 내용하고 그리고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